빵 말고 베이글 빵을 가져왔거든요. 자, 오늘은 베이글에다가 도마도하고 치즈가 들어가고요. 저는 오늘 빵 속에 소스를 두 가지를 쓸 겁니다. 마요네즈하고 홀리그레인하고 딸기장하고 당근버터 있죠. 당근버터를 발라서 먹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요네즈가 두 숟가락 정도 돼요. 홀리그레인 요거 한 숟가락 반 정도만 섞을게요. 새콤한 레몬. 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는데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분에 구워서 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어떻네요? 밥솥에 넣었다가 꺼내면 밥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얘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한쪽 면에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계란 후라이한 거 여기다 하나 얹고 물기가 많으면 질적해가지고 물기를 닦았거든요.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새콤한 맛이 이 맛을 확 당겨줍니다. 땅콩버터예요. 식사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빵 말고 베이글 빵을 가져왔거든요. 이 베이글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코스코에 가면 원 플러스 원 그래서 두 줄에 이게 6,900원인가 그래가지고 사왔는데, 자, 베이글 빵은 우리가 그냥 뜯어 먹어도 되고요. 여기 잘 먹는 방법은요, 얘를 잘라서 바게트 빵처럼 그 오븐에 있죠. 오븐에다가 구워보세요. 그러면 바삭바삭하고 베이글 빵이 그 바게트 빵하고 육질이 같더라고요. 해먹어 보니까 거기다 소스 좀 찍어 먹으면 되고요. 자, 오늘은 베이글에다가 도마도하고 치즈가 들어가고요. 저는 오늘 빵 속에 소스를 두 가지를 쓸 겁니다. 마요네즈하고 홀리그레인하고 이제 섞어서 레몬이랑 섞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딸기장하고 당근버터 있죠. 당근버터를 발라서 먹는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집에 있는 야채가 요것밖에 없어서 하나는 야채를 넣고, 하나는 야채를 못 넣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드실 수 있는데, 샐러드 할 때도 요거 넣으시면 괜찮아요. 마요네즈가 두 숟가락 정도 돼요. 두 숟가락에다가 홀리그레인 요거 이렇게 한 숟가락 반 정도만 섞을게요. 새콤한 레몬. 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신맛만 있잖아요, 그죠? 꿀이나 설탕을 넣으시는데 저는 꿀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응고가 돼버렸어 그냥. 그래서 저는 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설탕은 약간 단맛이 나게 요 숟가락으로 두 개. 저는 이거 지금 첫 숟가락이에요. 소스 요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빵을 많이 샀는데 딱딱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오븐에 구워서 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밥솥 있죠. 밥솥 속에다가 넣었다가 꺼내요. 뭐 그랬더니 이게 밥알이 몇개 붙었네요. 밥솥에 넣었다가 꺼내면 밥 안에 있는 이제 수분이 얘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반을 잘라주시고, 저는 이거 그냥 뜯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블루베리를 샀거든요. 자, 두 개를 이렇게 잘라봅니다. 소스를 좀 발라주세요. 한쪽 면에 소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소스를 바른 다음에 치즈를요, 한 장하고 한장 반만 넣을게요. 계란 후라이한 거 여기다 하나 얹고, 그 다음에 도마도는 제가 물기를 닦았어요. 물기가 많으면 질적해가지고 물기를 닦았거든요. 양상추 이렇게 올려주시고, 소스가 조금 작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양상추에다가 조금 이렇게 소스를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새콤한 맛이 이 맛을 확 당겨줍니다. 이 겨자씨가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마요네즈만 먹는 게 아니라 마요네즈에다 이 겨자 소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로맨 상추는 뭐든 집에 있는 거 푸른색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뚜껑을 닫아주세요. 딸기잼이에요. 저는 딸기잼을 이렇게 이게 딸기가 많이 나올 때는 딸기잼을 제가 만들어서 둡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든지 먹을 수가 있어서 달달한 거는 딸기잼으로 해주고 땅콩버터예요.
땅콩부터 얘는 그 땅콩이 아주 곱게 갈지 않아서 땅콩이 막 씹혀요. 땅콩버터 그러면 우리가 버터가 들어가서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땅콩버터는 땅콩 자체가 얘가 지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 대신 얘가 상하거나 그럴까봐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좀 짭짤하게 좀 간을 해서 그런 거지 얘는 절대 진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버터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안 먹었거든요. 만약에 버터가 딱딱하다 그러면 렌즈에다가 쓸 만큼만 렌즈에 좀 살짝 돌리시면 바르기가 쉽겠죠. 자, 치즈 올려주겠습니다. 하나 반.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요거 토마토. 요거는 제가 상추를 안 넣고 한번 싸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랩에 싸. 저는 종이 랩이거든요. 전 요거 쓰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종이 사, 이거 랩살때 너무 그큰거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양이 많으면 얘도 이게 접착력이거든요. 접착력인데 오래되면 이 접착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쓰고 또 쓰는 게 좋아요. 이건 저는 이제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쓰지만 그 가정에서는 이렇게 큰거 말고 요거보다 양좀 작은 거 있죠. 그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착력이 있기 위해서 이제 접착제가 붙었잖아요. 이게 인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실험을 했는데 이거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꼭꼭 싸주세요. 이것도 괜찮고 집에 있는 호일도 괜찮고요. 요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저는 요걸 좀 선호해요. 야채를 넣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한번 잘라볼까요? 요거는 야채가 들어가지 않아서 좀 밍밍하긴 하죠. 근데 요거 고소하고 요거는 고소해요. 어떠세요? 요거는 이제 색깔도 이쁘지만 야채가 들어가서 팍팍하지 않겠죠. 요렇게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얘는 야채가 들어가서 사이즈가 되게 커졌고요. 얘는 야채가 안 들어갔는데 야채가 안 들어가서 조금 작긴 하지만 이거 제대로 먹으면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베이클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